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녁, 예, 시황, 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예, 한부모 가정, 예,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잘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의치 않으시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네, 현재 300, 예, 쉬운 한분 실천하고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순서는 네, 캔들부터 하십니다. 아, 일단 세계 증시, 예, 주요 증시 지수인데, 예, 인베스팅인데요. 지금 현재 유럽 섹션을 보시면, 네,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예, 지금 네, 다 하락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CB에서 돈을 푼다는데도 하락을 한다? 그럼 조금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좀 보시고, 지금 미국 선물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2월 4일날 이 저점을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신기하죠. 네, 지금 6거래 일제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양봉이 생기고 있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여기 이 음봉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90일이죠. 예, 90일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90일에서 요 부분, 예, 전환선 부분 여기에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캔들 이렇게. 그다음에 예, 다음 루틴으로서 예, 기준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후행스팬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그만 여기 박스권입니다. 요 박스권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명심하시는데 원달러 환율도 그래요. 지금 보시면 요 부분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점 부근이죠. 요 부분. 네. 일단은 요기를 넘어야 된다. 일단 이제 91일 부분이죠. 요거. 그래서 요 90일만 좀 넘어주면,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착이 되면, 네. 제가 말씀드린 요 시나리오대로 전환선, 기준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후행스팬도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모습, 네. 근데 그 다음에 난관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네. 다행히도 여기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극복하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지금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전환선도 있고 기준선도 있고, 그다음에 이 파란 선은 그전 저점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전 저점들, 네, 쭉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까만색 선은 뭐냐? 예, 2008년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일봉부터 보셨는데요. 지금 패턴을 모양을 보면 여기 바닥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 이쪽 살짝 이 바닥이 높여지면서, 자, 이거 만약에 이게 어떤 모양이냐? 쌍바닥은 쌍바닥인데, 예, 오른쪽에 살짝 올라간 쌍바닥,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예, 짝꿍댕이 바닥. 그래서 이렇게 특히 오른쪽이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제 달러 인덱스는 최소 횡보와, 예, 최선의 방법은 여기를 90일을 돌파하는 이 흐름이 나온다면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요 위에 있는 저항을 극복하고 올라가게 된다. 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시장은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12월 달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달러 올라가면 유로 어떻게 되죠? 네. 유로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천억 유로를 푼다고 했는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저는 최소한 이 정도를 바랬는데 못 가고 있고, 얘도 살짝 지금 음봉으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얘도 여기 고점을 넘는 여부가 중요한데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 일단 지표값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 그다음에 아까 달러 인덱스의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점이 높아졌어요. 자, 하람이 인사이드 대훅 리버설. 예. 그래서 앞으로
요 달러 인덱스가 이 몇월 달이냐면 3월 달 고점으로부터 이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양봉을 만들어 올라간다. 원달러 환율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세선, 그 다음에 저항선,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건은 91이다. 자, 유로도 보시면, 주봉을 보시겠는데, 자, 주봉이죠? 지금 여기 보면 짱대 양봉 후에 스타 캔들 생겼죠? 자, 뭐죠? 이브닝 스타? 왜 그러냐? 자, 여기 저점부터 고점까지 쭉 올라왔죠? 그런데 여기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스타 캔들 떴다? 반전 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는 올라가고, 자, 지표값은 내려오고, 다이버전스 급격하게 내려올 수 있다.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몇주 동안, 5주 동안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잘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앞으로 특히 환율 동향,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변화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이게 뭐냐? 달러 위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점인데요. 5월 27일, 이때부터 이 보십시오, 이 수직 하락한 거, 아무튼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거의 9% 조금 넘었는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얼마냐면 7.18, 7.2 위안 정도 됐었는데 지금 얼마냐? 6.5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진짜로.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내려온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세대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쭉 내려오다가, 자, 내려오다 반등 주고, 내려오다 반등 주고, 내려오다 반등 주고, 내려오다 또 이러다가 반등 주고.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심선하고 요걸 잘 보시면, 자, 이탈했다가 다시 회귀하죠, 이렇게. 이탈에다 다시 회귀하고,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도전을 보이나,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자, 여기서, 소위 말해서 6.5 여기서, 둘레타, 오거레일 정도 이렇게 지금 있고요. 오거레일 정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조그만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자, 무려 이제 5개월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만약에 이 추세대, 자, 시도도 많이 했었어요. 올라가려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퀘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름대가 워낙 두꺼워서 저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조금 저기 한 거는 이 지표값이 조금 위로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달러 강세에 위안화 약세 이렇게 돼버리면, 자, 어떻게 될까? 잘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십시오.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무식하게 내려온, 이건 진짜 무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중국은 더 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까? 자, 이런 어떤 흐름이 생길까? 지금, 달러 인덱스 이제 보면은, 뭔가 이제 조짐이 보이는데, 아무튼, 앞으로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아시겠죠? 자, 잘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자, 미국채 10년물인데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기 지지하는 지역 구름대. 여기 이제 중요하고요. 누군가는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겠죠?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30년물 마찬가지. 자, 여기 하단. 지금 보이고 있고, 자, 10년물과 3개월물. 자,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지요?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자, 몇 거래일 만에, 한10거래일 만에 다시 솟았죠? 잘 보십시오.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 버티고 있죠? 엄청납니다, 이거. 양봉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10년물하고 2년물
이 금리 차가. 예, 경제 위기도 올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잘 보시고. 예. 왜냐? 앞에 과거 사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예,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채권은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 상승 시기마다 항상 문제가 있었다. 대부조합 사태, 닷컴 버블, 그다음에 리먼 사태, 금융 위기. 지금은 무슨 사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 잘 보십시오. 앞으로 요 기간이 9월부터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돼요. 보통 기간 1년 반에서 한 2년. 그죠?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1년 반이면 7월이니까 예, 조만간 한 1년 정도 뭔가 상승이 있겠죠. 앞으로. 잘 보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상해 증시입니다. 짧게. 자, 그러면 자, 얘는 위에 그러니까 이쪽은 볼게 없어요. 예.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지저분합니다. 얘네들이 보면 예. 이래요? 자, 시장이 뭐 이럽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폭등 각인데 2018년 고점도 넘고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못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달러 위안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중국으로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데 그것도 거짓말 같아요. 이걸 보면. 그죠? 예. 움직이질 않아요. 2018년 1월 이 고점과 여기 네, 7월 2000올 7월 고점을 연결한 여기를 예, 추세선 이렇게 딱 하나 걷는데도 이걸 넘지를 못해요. 네. 하나, 둘, 셋, 넷. 무려 4개월입니다. 예. 4개월. 힘도 못 받고. 그래서 대칭 삼각형에서 지금 상단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좀 보시고요.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이거. 예, 몇 프로 빠졌냐면요. 오늘 0.7%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0.7%가 빠졌는데 요 위에 검은 게 이제 추세선인데 네. 계속 하락 추세죠? 네. 지금 구름대 살짝 지지를 했는데 그러면 후행스팬 이렇고 전환선 꺾었고 예, 이 기조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만약에 구름대 이탈하고 여기 네. 3200 깨면요. 요거 진짜 쎄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이 박스권 네. 이 박스권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하고 커플링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중국 쪽을 따라간다? 아, 그러면 이거 골 때리는 상황이 또 생기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저번에 이제 버블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도 말씀을 드렸죠? 중국발 버블 나올 수도 있다. 조심하자. 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닐 것이다. 여기도. 예. 어떻게 트리플 A 기업이 디폴트 선언을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뭐 짱깨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3200 그러니까 중국 보시는 분들은 여기 요즘 투자하라고 얘기 많이 하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another 다른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예. 참고만 하시라. 제 영상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죠, 항상. 예. 항상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좋다고 지금 막 설레발 치는 애들 많아요. 예. 맞죠? 3200 이거 깨버리면요.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go to the hell. 지옥으로 가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예. 무려 이 박스권이 언제부터냐면,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예. 이거를 깨버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중국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진짜 어떤 상승 초입이나 이러면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투자합니까? 예.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표값도 어떻습니까? 예.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고점을 찍고. 그래서 점점 내려오면서 봉들이 커지고 있다. 심리가 예. 이런
예, 음봉은 심리가 어떻죠? 안 좋은 거죠. 점점점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잘좀 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WTI 원유. 네, 여기 보시면. 자, 얘도, 여기 박스권, 분홍색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고 나서 어떤 이런 강력한 흐름이 생겼는데, 어제의 어떤 이런 형태, 네, 똑같죠? 네, 다이버전스 보십시오. 자, 주가는 올라가는데 얘는 이렇게 내려와 있죠. 잘 보십시오. 현재 지금 네, 이제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는데, 네, 저는 차라리 유가가 올라서 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네, 지금 버블이 너무 세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광기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에. 네. 이거 잠재우지 않으면 진짜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 지금 뭐, 많이 간다, 안 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전환기 시기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된다고 보고 저는 그런 걸 조심하시라. 그래서 앞으로 유가도 신경을 좀 많이 좀써 주십시오. 내려올 거 갔다가도 다시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예, 오전에 제가 영상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예, 영상을 좀 많이 좀봐 주시고. 네, 중요합니다. 요즘에 아주 그 변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좀 하셔야 된다, 이게. 예,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 준비를. 준비를 잘 하셔야지만 앞으로, 어떤 위기에 대비, 대처가 가능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 큰 위기가 왔을 때, 자, 남들은, 자, 100이라는 고통을 받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최소한 줄여서 한 70에서 한 50만 받아도 그죠? 예. 훨씬 날 겁니다. 큰 위기가 오면 누구나 다 고통을 받아요. 맞죠? 예. 준비를 하자고요, 준비를. 예.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끝에 와 있는 것 같다. 네.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지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엄청 많습니다. 예. 아무튼, 네. 유가. 잘좀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고점인 것 같다. 예. 그래서 피보나치도 한 13,000까지는 보셔야 된다. 예. 주봉이고요. 지금 3회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이 됐는데, 4파 조정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예. 조정 들어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지표값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이다. 네, 조정을 좀 줘야 된다. 예. 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것도 민스키 모먼트, 예, 이것도 엄청난 광기입니다. 그냥 폭락하는 거 보십시오. 살벌하지요. 얘가, 2015년부터, 네, 2017년입니다. 무려 2년 만에, 2년 만에, 예,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광기죠. 네, 광기. 그 다음에, 아주 시원하게 빠졌죠. 네. 근데 지금도, 자, 다시 1파, 2파 폭락, 그 다음에 또 3파 또 이렇게 광기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 네, 어마무시한 생각이 듭니다. 아, 과연 이게, 예, 자산시장이 맞나? 예. 아무튼, 지금 조정이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한 13,000까지 일단 열어놓으시라. 하락으로. 네.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예,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이제 13,000이 여기인데 그러면 이제 구름대에 이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봉에서는 13,000, 일봉에서는 14,000과 13,000 사이.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짱대양봉이 끝에 나오면 어디 끝에? 자 얘도 3월 13일부터 올라왔죠. 그죠? 뭐하고 비슷하죠? 지금 현재 주식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예. 맞죠? 3월 13일부터.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이 파동을 정확하게 다섯 개 그리면서, 예. 근데, 자, 5파 끝에서 어떤 모습이 보였죠? 이 가장 큰 양봉을 보였죠? 없어요. 여기서부터 쭉 비교해 보시면, 비트코인 중에서 이게 가장 큽니다. 예. 이게. 아시겠죠? 그 다음, 요렇게 나왔고, 여기 고점을 못 넘는 상태에서 쭉 밀리죠, 지금. 네. 바로 이겁니다. 상승 마무리 끝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짱대 양봉. 자, 여러분들 요거 보실래요? 요렇게 보면 더 갈 것 같죠? 그죠? 그죠? 예, 지금 4파 조정 주고 이제 5파 가는데, 야, 이제 간다. 대부분 개인들은 얼른 어디서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잘 보십시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지금, 둘, 넷, 여섯. 자, 7거래일 동안 요렇게 횡보하다가, 횡보죠. 예, 횡보하다가, 음봉으로 두드려 맞았죠. 예, bearish engulfing. 자, 뭘 깼죠? 전환선 깼습니다. 자, 전환선 밑에 있죠? 지금 어디 내려올라 그래요? 예, 기준선 밑에 내려올라 그러죠? 네. 그럼 만약에 여기 오면요? 예, 여기 오면, 이제 본격적인 예, 하락이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후행스편이죠? 요렇게 해버리면요? 네,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가 일봉에서 이쯤에서 이제 지지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지지했다, 반등 줬다,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파동을 그리는데, A, B, C. 예, 이런 식으로. 자, A, B, C. 멈춤, 또 상승.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잘 보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 뭐,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모든, 그러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니까, 자, 이거랑 대비할 수가 있죠. 증시도 여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정을 주고 있죠. 예.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도 자산 시장의 일부라고 하면 네. 조정이 예, 다른 자산 시장에도 조정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종가를 보면 여기 고가가 얼마냐면 19,723입니다. 현재 종가 17,872입니다. 18,000 깼어요.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지표 값을 보시면, 자, 이 부분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자, 주가는 올라갔는데, 여기 다이버전스 생겨서 결국엔 내려오더라. 예. 다이버전스 100%. 다이버전스 걸리면, 네,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저점에서 잡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고점 부분들에서 들어갔으면, 무조건 토끼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암호화폐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모든 주식, 상품, 외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루틴이. 아시겠죠? 캔들 분석, 네. 일목균형표 분석, 지표 분석, 네.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결론, 토끼일까? 아니면 홀딩할까? 자를까? 다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네. 자, 은입니다. 자, 은도 마찬가지죠. 은은 먼저 조정을 줬어요. 쭉 여기가 3월 달부터 쭉 올라오다가 자, 그렇죠? 네. 그다음에 8월 달부터 얘는 조정을 줬고 비트코인은 지금 조정을 주고 있고 예. 그다음에 증시는 이제 조정을 줄라 하고 중심도 올랐죠?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5파 여기 고점을 찍고 불규칙 조정으로서 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 힘을 좀 못 받고 있죠? 양봉의 지지는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고 그래서 얘는 같이 보십시오. 달러, 저, 인덱스랑. 달러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오고 달러가 내려가면 얘는 올라가고 예,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금과 은은 달러와 거의 디커플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조할 때도 있었어요. 살짝.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렇지만 예, 원칙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려오면 좋아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예, 실물을 잘좀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빅스 현재 선물과 예. 잠시 좀 보시면, 그 다음에 얘가 V빅스죠? 지금 빅스 선물 지금 3% 정도 오르고 있네요. 아, 그러면 미국 시장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잘좀 보시고. 자, 요날, 9일날, 자, 뭐죠? 피어싱 라인, 자, 하이 웨이브 캔들, 그죠? 하이 웨이브 캔들, 완전히 널뛰었죠. 와 했다가, 또, 와 했다가, 예. 심리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예, 무슨 뭐 널뛰듯이. 보십시오. 이런 캔들 드물죠. 예. 변동성 지수라 좀 그런 게 강한데, 자, 중요한 사실. 앞에 있는 이 모든 캔들에 예, 지금 종가상으로 넘고 있습니다. 네. 자, 심 봤다. 한숨 쉬고 살짝 쉬었다가 예, 지금 튀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23. 잘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자, 저 바닥 다진 게 확실하지요? 여기. 네. 확실하게 바닥을 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바닥이죠? 바닥 원 바닥, 그 다음에 투 바닥, 그 다음에 자 폭등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제는 긴장을 좀 해야 되겠구나. 조금 전에 3% 기억하시고, 예. 지금 S&P 500이 얼마 안 올랐는데도 얘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가 시장에 뭔 변수를 주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에 30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요렇게 자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상승 초입에 가장 강력한 패턴 중에 하나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면 어디 넘는지 본다. 30을 넘는지 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 몇 번의 시도? 자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점이 얼마냐? 35 라인을 먼저 30, 그 다음에 35. 두 가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와 30을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변동성이 여기서 완전히 죽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시겠죠? 그러면 폭등할 수도 있다. 폭등한다가 아니라 수도 있다. 수도 있다. 하도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으니까. 예. 하여간 살짝 돌 아이 같은 애들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놀고 있죠? 네, 잘좀 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VBX인데, 자, 만약에 얘가 커지면 이거 튑니다, 위로. 네. 신기한 거는 여기 2019년 6월 달부터 저점을 쭉 연결했더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펑 하고 튀었어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한번 뻥 튀고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죠? 요 밑에 추세선 잘 보세요. 요거. 요거 요렇게 올라간 거. 그래서 여기 자, 내리고 자, 내렸다가 뻥 쳤죠. 네. 얘 한번 튀었다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그죠? 엄청나죠. 네. 그래서 좀 보시면 자, 이게 안 없어지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 한 번, 두번 하고 지금 튀어 올랐다가 이때가 언제냐? 10월 28일경입니다.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 상당히 높이 올라왔죠. VBX가. 앞에 두번 사례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여기 150을 뛰어넘는 이런 흐름이 생긴다? VBX? 아, 그러면 뭔가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로. 예, 뭔가가. 뭔가가 뭐죠? 네, 폭락이죠, 뭡니까? 예, 폭락. 예, 그래서 시장 폭락입니다. 자, 뭐, 지금은, 뭐, 화랑기다, 뭐, 상승 초입에 있다, 뭐, 다우지수 4만 간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 다 여러분을 꼬시기 위한, 예, 저쪽 애들의 전략이니까 잘 판단하시고, 네, 남의 말 절대 믿지 마시고, 다,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그래서 어제의 VBX를 보면 널뛰게 했어요. 안 빠져요. 네. 자, 그죠? 잘 보십시오. 예. 이 상단 요 위에서 내려온 추세선도 지키고 있고.
잘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네. 그래서 이쪽에 튄 것처럼 튀어버리면 아, 큰일 난다. VBIX를 봐야 됩니다. 이거를. 왜? 얘 변동성에 대한 그걸 좀 보기 위해서. 네. 아시겠죠? 네.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S&P 500입니다. 지금 현재 오후 6시 41분 현재 시간으로 S&P 500 선물을 말씀을 드리면 주봉인데요. 지금 캔들 예. 요 위에 요 까만 선요 지금 요거 예, 지금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여러분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여기를 못 넘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요 밑에 있는 요 추세대 하단선을 붕괴시킨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네. 예, 별로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자, 한 번, 두 번. 여기서도 한주 여기 딱 머물다가 그냥 바로 꼬꾸라졌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한주 머물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가 문제란 얘기죠. 이거 보면. 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간당간당합니다. 네. 지금 이 저항을 계속 뚫지 못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다이버전스는 진짜 이거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가끔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끔 얘기해요. 예? 근데 저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폭락한다. 여기 저 과매도 구간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가 과매도까지 가려면 여기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실래요? 여기도 지금 이 정도 내려왔는데 자, 여기 내려온 폭이 얼마냐면 이게 20%가 넘습니다, 이게. 이게 과매도도 아니에요, 여기는. 얼마냐면 32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이 강력한 이 주봉에서 이 다이버전스가 과매도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20% 이상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 20% 이상 빠지려면 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죠. 이 정도. 이 정도는 내려와 최소. 이게 최소고 그 다음에 보통 내려가면 한30%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주의하시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네.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처럼. 네. 한달 조금 넘게 얘는 한두달 정도. 예.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 네. 올라갈 때는 진짜 그냥 굼벵이처럼 올라가다가 한 방에 여기서도 굼벵이처럼 올라갔다가 한 방에 예. 여기도 쭉 올라가다가 한 방에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현재 예. 일봉을 보시면 이탈했네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캔들 패턴 베어리시 잉걸핑 장악했죠 도치 캔들이죠 도치 캔들 하단 깨면은 이거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선, 저 까만 선 지금 밑으로 뚫었죠. 네. 그러면 밑에 남는 거 요거 하나예요. 네, 요거 하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더골 때리고 겁나는 건 뭐냐. 지금 3월 달부터 올라온 이 상승에 대한, 네. 예, 요, 뭐죠? 추세대. 예. 이거 잘 보십시오. 추세대를 잘 보시는데, 그래서 이 추세대가 지금 현재, 네. 자, 이 추세대가 지금 이렇게 하단 쪽에 와 있죠. 네,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간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횡보한 거랑 비슷해요. 결국엔 뭐냐? 이거 무너뜨리면요. 이 전체 추세대에 대한, 네, 붕괴입니다. 붕괴. 그러면 급격하게 나올 수도 있고, 예. 네. 자,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붕괴시키면요. 네, 내려오다가 요 밑에 요 추세선. 여기 붕괴시키면요. 네, 폭락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최대 변곡 구간에 와 있다. 예. 네. 근데 좀 전에 빅스는 3%였는데 지금 0.4%다.
변화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자,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란다. 그래서 얘는 3200선 무너뜨리면, 완전히 폭락의 폭락을 거듭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주봉 마찬가지. 얘도 지금 하단 터치하고 있죠. 자, 요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얘도 요거 무너뜨리면, 곤란한 상황. 일봉을 보시면, 얘는 요 상단에 요 추세선을 요날 무너뜨렸어요. 그죠? 9일날.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지했다가, 그죠? 지금 살짝 걸쳐있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을 잘 보시라. 그래서 결코 얘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자, 하락 시나리오. 여기가 역사적 고점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있다고. 그죠? 그러면 여기는 한동안 못볼 수도 있다. 자, 얘는 쌍 다이버전스. 자, 여기와 큰 다이버전스 하나와 여기 작은 구간의 다이버전스 하나. 쌍 다이버전스. 명심하세요, 이거. 그러면 얘는 여기 풍동 빠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 밑에, 여기 한번 리먼 사태 때 한번 있었네요. 여기 빠진 적이. 지금 이런 고점 부근에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생겼다. 여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폭락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 일목균형표 시간론자이면서 파동론자입니다. 또는 지표론자입니다. 이거 다이버전스. 자, 명심하십시오. 어떤 베이비들은 자꾸 와서 뭐또 하락 얘기하네, 폭락 얘기하네. 제가 1년 내내 얘기했죠. 아직도 짧습니다, 1년은. 1년이면 짧아요. 보통 닷컴 버블이 하락기가 한 2년 좀 넘었죠. 그 다음에 리먼 사태가 한 1년 반 정도 됐고, 아직 멀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높으니까 이것도 다이버전스죠.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그 초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폭락을 만끽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 결론, 이 음봉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주 내로 폭락의 폭락을 거듭할 것이다. 왜? 여기 있는 추세대 하단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무려 몇 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올라온 이 추세대를 이탈시켰다. 이거 한번 했었어요. 근데 아쉬우니까 어떤 뭐 백신의 기대감이니 어쩌니 저쩌니 뭐 별의별 거다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부양책 안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자 떼굴떼굴 굴러야죠. 맛있는 깎아 돈줘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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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저쪽에서는 안 줘, 안 줘, 안 줘, 그러고 있죠. 그럼 결국엔 그래, 에라이 그러고 그냥 폭락. 그럴 수도 있다.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맛있는 깎아주세요 했는데 깎아가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 잘 보십시오. 부양책은 분명히 나오긴 나오는데, 아마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시장이 계속 깎아달라고 또 때를 쓰겠죠. 맛있는 깎아. 오늘의 주제는 깎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좀 보시고 나스닥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상승 초입이다. 그다음에 뭐 2만 스탁 간다. 뭐 이런 헛소리 하는 것들은 듣지 마시고요. 상승장이다. 다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얘기일 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승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애들은 살짝 색안경을 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동론자입니다. 자, 아이들 후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알아서 돈 내고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성실히, 친절히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파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 영상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실 뿐이고요.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폭락을 좀 많이 얘기했나요? 이해 좀 해주시고 여러분 경고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